한국에 와서 여기 번선 와가지고 때. 이제 번선 때 대상을 받았어요? 네. 박수. 나는 예선 때 대상을 받았는데 알았어. 그러면 예선 때도 예선 때는 그냥 평가하는 거고 뭐 대상 이런 거 없죠? 상 그때는 상, 그냥 선발이었으니까요. 아, 선발이었으니까. 그냥 예. 거기 대표로 저는 대표로 그 몇 명 몇 명 세 명 왔어. 아, 세 명 와가지고 총 열 몇 팀이었던 것 같아요. 아 거기서? 열 아니 총 이제 여기 캐나다에서 만났으니까 뭐, 뭐, 세계 각국에서. 예, 예. 예. 뭐 캐나다, 일본. 그렇지, 그 다 그 우리 한국 교보들 아닙니까? 예. 거기서 대상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? 네네네. 그때 대상 먹었을 때 뭘 불렀습니까? 제이에게 불렀었어요. 캬, 잘 나가네. 아, 그 그저 노래 보고 참 좋아하신다. 제이에게. 제이에게 노래 아시죠? 사랑해. 이선희 씨 노래. 예. 그럼 우리 1절만 한번 들어볼까요? 제이에게. 아, 진짜 오랜만에. 어, 오랜만에 한번. 나도 할 줄 알아요, 제이에게. 근데 이제 좀 내가 잘해요. 근데 이제 좀 참고. 아, 근데 나는 좀난 듣고 싶다 이 말. 근데 또 따라 할까 봐. 아니, 난 따라 안 해요. 난 좋아한다는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해요. 내가 좋아한다고 하지. 제이에게 참 이선희 씨. 제이에게 참 저도 진짜 오래간만에 듣네요. 중국에서 제가 1절은 네. 한국어로 불렀고요. 2절은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불렀는데 네. 너무 좋아했어요. 아, 그러면 우리 2절까지 그 중국어로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잠깐만 중국어를 제가 예? 바꿔 먹었지. 그냥 그 잊어버렸어요. 그냥 그런 거 다 불렀는데 대충 불러도 돼. 그냥 띠띠 쌔쌔쌔. 예, 생각날 때 말릴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러면 나는 대목만. 예. 제이 형. 쓸쓸히